Do you think Korean is difficult? Korean is the easiest language to learn in the world. It's called language. Let's learn Korean together. Korean Click will help you. Korean Click. Korean Click.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는 6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6강에서는요, 이제 숫자를 쉽게 외우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한국어 했을 때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활용하지만 그런데 그 읽는 방법들은 또 다르잖아요. 그 읽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고요. 예, 여기 잘 보이시죠? 우리가 이 한국에서는요. 1, 10, 100, 1000, 만, 10만이라는 이 단어들이 있어요. 물론 그 위에도 더 많은 단위들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아시죠? 자, 우리 이제 숫자 여기 1, 10, 100, 1000, 만, 10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아볼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읽는 방법은 1의 자리는 그냥 이제 숫자를 읽어주시면 되는데 여기 10, 100, 천, 만, 십만일 경우에는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자, 보시면, 우리가 10이잖아요. 10. 그럴 때, 이제 맨 밑에, 여기, 4자, 4 보이시죠? 숫자 4, 4, 10 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숫자 4, 10. 이렇게, 숫자 4, 10 이라고 읽어주면 되는데, 여기가, 여기 보니까 여기도 10이고 여기도 10이잖아요. 그래서 읽는 방법은 순서대로 읽으실 거예요. 순서대로 어떻게? 4, 10, 그리고 1만, 여기 1이죠. 1만, 그 다음에 5, 1000, 그리고 8, 100, 그리고 9, 10, 그리고 0.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10만부터 이렇게 쭉 제가 맨 큰 것부터 했는데요. 원래는 이 아래쪽 1, 10, 100, 1000, 만, 10만까지 이렇게 연습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읽는 게 더욱더 편하실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는 3이라고 읽고요. 2, 7, 0, 6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나실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숫자 읽을 때 1, 2, 3, 4, 5, 6, 7, 8, 9, 10까지 하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읽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1의 자리는 그냥 있는 대로 숫자를 읽어주시면 되시고 10의 자리 같은 경우에 여기서부터는 이 단위를 읽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7이 나왔을 때 7, 10, 3, 73 이렇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7, 10, 3 밑에 3, 10, 2 2, 10, 7 9, 10 5, 10, 6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원래 9, 10 0이잖아요. 90이라고 읽진 않아요. 그냥 90이라고 합니다. 뒤에 0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1의 자리는 그대로 읽는 것처럼 9, 10하고 0일 때는 90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좀 차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 다시 한번 읽어보면 9, 10, 0은 발음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5, 10, 6위까지 해봤고요. 예, 100위 자리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0, 673 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9, 100, 3, 12 라고 하고요. 5, 100, 2, 10, 7 이고요. 8, 100, 9, 10. 끝에 0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쵸, 안 읽습니다. 이제 890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도 해볼게요. 3, 100, 5, 10, 6. 자, 6까지 우리가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100의 단위, 그 다음 단위 뭐라고요? 1000단위죠, 1000.
천단위, 천단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5, 1000. 숫자는 여러분들 배운 것처럼 1, 2, 3, 4, 5, 6, 7, 8, 9. 자,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쭉 그대로 읽어주시기만 하고 단위를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5, 1000, 9, 100, 3, 10, 2. 되시죠? 자, 밑에 거 해볼게요. 4, 1000, 5, 100, 2, 10, 7. 잘 되실까요? 자, 이번엔 5, 1000, 8, 100, 9, 10. 0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맞아요. 안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0까지, 예, 5,890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우리 만 단위를 이제 해볼게요. 밑에도 여러분들 동일하게 계속 연습해 주시는 거, 바로 숫자 읽고 위에 단위 읽고 하는 거 아시죠? 자, 이번엔 만 단위를 볼게요. 3만, 4천, 500, 20, 7. 자, 여기까지 해서 만 단위. 이렇게 여러분들 1만, 1만 이렇게 있는데 숫자가 1이 있을 땐 1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숫자가 1일 때는 그냥 단위 만, 만 5,890. 여기 앞에 있는 것은 1일 경우에 단위만 읽어줄 수 있고요. 뒤에 0일 경우, 1의 자리에서 0은 발음을 안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꼭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 주의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번에는 10만 단위, 10만 단위도 볼게요. 4, 10. 되시죠? 4, 10. 그 다음에, 그럼 숫자 1은 어떻게요? 네, 40만이라고 읽을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 40만, 어떻게 숫자 1 있으면 41만이라고 읽어줘야 돼요. 41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4, 10, 1만, 5, 1000, 800, 9, 10. 0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안 읽습니다. 안 읽어요, 0은. 그래서 90. 처음부터 읽어보면 41만 5,890. 이렇게 읽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10만 단위까지 해봤는데요. 우리 밑에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 연습해볼게요. 89만 6,356. 되시나요? 그래서 89만 6,356이라고 읽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어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죠.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숫자 있는 그대로 단위만, 단위를 포함해서 읽어주시면 되는데 다만 맨 앞자리가 1이거나 맨 뒷자리, 1의 자리가 0일 경우, 0일 경우 어떻게요? 네, 0일 경우에는 안 읽어주고요. 1일 경우에는 그냥 단위만 읽어도 된다. 만, 이렇게 1만이라고 읽어도 무방은 해요. 저는 할 수는 있어요. 1만 2천 뭐 이렇게 쭉 할 수 있는데 만 2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에 1일 경우에는 단위만 읽어줘도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게임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게임. 여러분들을 위한 게임. 초보자 난이도. 자, 이 숫자예요, 숫자. 여러분들 숫자들이 쭉 나왔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볼까요? 87.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87. 이렇게 눌렀을 때 숫자가 들릴 거예요. 숫자가 여러분들이 87. 그러면 밑에 87 이거를 이렇게 87. 게임 하시는 건 이제 좀 익숙해졌을 거예요. 자, 이렇게 87. 자, 숫자가 많죠. 잘 들어보세요. 28만 3,742. 28만 3,742. 28만 3,742. 자, 어디 있을까요? 자, 42까지. 자, 그래서 28만 3,742. 28만 3,742. 자,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다음은 84. 84. 자, 84는 쉽죠. 자, 84. 자,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 48. 48. 자, 48. 48. 자, 48.
자, 이번에는요? 38,294. 38,294. 자, 38,294. 38,294. 자, 이번에는? 483. 483. 483. 483. 자, 이번엔 좀 길어요. 857,384. 857,384. 857,384. 857,384. 자, 여기. 그 다음에? 3,845. 3,845. 3,845. 자, 여기. 자, 이렇게 했고요. 37. 이건 쉽죠? 37. 37. 자, 이번에는요? 28,374. 28,374. 28,374. 자, 그래서? 28,374.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들어보세요. 38,456. 38,456. 38,456. 456이에요. 456. 이 끝에 있어요. 끝에. 38,456. 38,456. 21. 21. 자, 21은요? 21. 자, 여기 있고요. 9,864. 9,864. 9,864. 자, 9,864는 이쪽에 있네요. 9,864. 네. 968. 968. 968. 968. 자, 968은, 자, 968은 여기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273. 273. 273. 자, 273은 여기 있고요. 자, 이건 쉽죠? 25. 25. 자, 25. 25. 자, 25는 이쪽에 있고요. 483,272. 483,272. 48만 483,272. 네. 272까지 했고요. 여기는 294. 294. 294. 294. 자, 여기는 3826. 3826. 3826. 3826. 여기는요? 394. 394. 394. 자, 394. 그리고 968,574. 968,574. 968,574.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풀어볼 수 있어요. 자, 하실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누르실 때 숫자도 보고, 그리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옮기시면서 다시 한번 따라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 그 다음 문제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1. 1. 그 다음에, 자, 여기는 100이죠, 100. 자, 100. 100은 어디예요? 100. 자, 그리고 10. 10은 어디예요? 10. 자, 여기 해볼까요? 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10만. 10만은,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으면서 따라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 만, 천. 자, 순서는요, 원래 1, 10, 100, 1000, 만, 10만. 우리가 배운 거 있죠? 이 순서로 되어 있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밑에는 그럼 뭐예요? 공은? 자, 1의 자리는 공이 몇 개일까요? 자, 하나죠. 자, 1의 자리는 공 하나. 자, 그리고 10의 자리는요? 자, 10의 자리는, 다시. 여기서, 그 다음에, 100의 자리는 원래, 자, 여기,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사실 천은요, 천은 숫자가 4개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천이 되는 거고, 1은 숫자가 하나, 10은 숫자가 둘,
100은 숫자가 3, 그리고 1000은 숫자가 4자리, 만은 숫자가 5자리, 그리고 10만은 숫자가 6자리다라는 것을 표기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1의 자리가 0이 하나 붙은 게 1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숫자가 한 자리 있을 땐 1, 그리고 숫자 둘은 10의 자리, 숫자 셋은 100의 자리, 숫자 넷은 1000의 자리, 숫자 다섯은 만의 자리, 그리고 숫자 여섯 자리는 10만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자, 들어볼게요. 천 어디예요? 천. 자, 천. 이렇게 돼 있고요. 만. 만은 어디 있을까요? 그쵸. 여기. 만. 십. 자, 십은 여기고요. 일은 여기. 십만. 자, 십만. 그 다음에? 백.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아시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이것은 숫자 자릿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1은 한 자리, 10은 두 자리, 그 다음 100은 세 자리. 이렇게 자릿수를 0으로 표기해 놓은 거니까 그 부분들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숫자 듣기 부분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이건 뭐예요? 그쵸. 만이라고 되어 있고, 숫자 자리는 5개 자리. 만은 숫자가 5개 자리다. 그래서 여기 앞에 숫자가 만약에 3이 오면 3만이라고 읽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엔 100. 100의 자리는 숫자가 몇 자리라고요? 네, 맞아요. 세 자리. 예, 100의 자리. 1000. 1000은 뭐라고요? 네, 숫자가 4개 있는 거예요. 여기에 숫자가 1, 2, 3, 4, 5, 6, 7, 8, 9. 만약에 9가 들어갔을 땐 9000이라고 읽는 거 아시죠? 앞에 배웠던 내용이고요. 자, 이번에는 뭐예요? 10. 10의 자리. 그 다음에 10만. 1의 자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뭐라고요? 10만. 다시 한번. 이거는요? 10의 자리. 이거는 1000. 이건 100. 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반대로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 계속 여러분들이 이걸 넘기고 무슨 자리인지 보시고 말로 표현하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다음 걸 보겠습니다. 자, 뭘까요? 볼게요. 자, 들리시죠? 천. 만. 십만. 십만이 여섯 개 자리고요. 백. 백은 세 개. 십. 십은 숫자 둘. 일은 하나라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것도 반대로 자, 이렇게 넘기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이제 숫자 여러분들이 소리까지 들을 수 있으니까 이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발음하는 거. 자, 여기 보시면 만이죠, 만. 만. 만은 어디예요? 자, 만. 만. 만은 여기고 얘는 십만. 자, 십만 자리. 자, 일은 어디예요? 일. 자, 이거는 백. 천. 자, 천. 십.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어? 선생님, 앞에 10도 있고 뒤에 10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자, 뒤에 10은 뒤에 1의 자리가 있죠. 그런데 앞에 10은 어때요? 만 자리가 있잖아요.
10만이라고 읽는 거예요. 순서는 맨 여러분들이 볼 때 여기 이 오른쪽, 이제 여러분 왼쪽이죠? 왼쪽 끝에서 10만 1111 이렇게 단위를 앞자리부터 이렇게 쭉 읽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자릿수대로 읽는 걸 연습했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계속 게임을 반복하면서 연습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숫자를 여러분들이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